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째 날 달고나 시간에는 레위기 10장에서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은 나답과 아비우입니다. 이들은 향로에 불을 담아 주님께 가져갔다가 주님 앞에 죽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들은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특히 거룩함에 대해서 듣고 있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대한 신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과 요겝의 사이에 태어난 형제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만 부름을 받았지만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모두 대제사장 집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론이 처음부터 대제사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모세의 형이었고 모세의 대언자로 함께 했으며 출애굽한 이후 대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자 그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은 자연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가르치십니다. 회막에 들어올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으며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일부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재물을 자기 몫으로 받았는데 그 재물은 거룩한 곳, 제단 옆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또 흔들어 바친 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고기는 화목제물 가운데서 받은 몫으로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특권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구별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며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뒤에 감추어진 철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따르면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자각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사장의 권리는 빈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말해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